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집둘레나 텃밭에 자라는 봄나물을 뜯어서 봄나물밥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봄나물이 아주 흔합니다. 예전부터 먹어오던 것들인데 이제는 먹을 것이 다양해지고 많다 보니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나물 이름도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문 앞 돌계단 사이에 자라고 있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냉이, 지칭개는 대표적인 로제트 식물들이죠. 겨우내 잎을 땅바닥에 넓고 고르게 펴서 이른봄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민들레는 맛이 씁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입니다. 서양 민들레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씨를 맺고 홀씨를 날려 번식하는데 토종 민들레는 봄과 가을에만 번식을 하다 보니 개체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토종 민들레를 보기 어렵습니다. 둘을 구분하는 것은 꽃이 피었을 때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지칭개는 봄나물 가운데 쓴맛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쓴맛이 강합니다. 지칭개와 민들레는 쓴맛을 빼주어야 먹을만합니다. 바로 옆에 쑥도 올라오고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쓴맛 때문에 나물로 꺼려하는 식물인데 냉이를 캐다가 잘못해서 지칭개가 하나 정도 들어가면 못 먹을 정도로 나물이 쓴맛이 나서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냉이와 지칭개를 잘 구분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냄새도 다르고 자세히 보면 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이 녀석은 세포화인데 잔디밭에 퍼지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사람들은 잔디와 잘 구분 못하고 잔디와 함께 기르기도 합니다. 지금쯤 잔디가 나기 전에 푸른색을 띤 풀이 있다면 세포화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풀도 있지만요. 뽀리뱅이. 뱅이란 말이 무엇인가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잖아요. 앉은뱅이, 가난뱅이, 거렁뱅이처럼요. 보리밭에서 사람들을 귀찮게 해서 얻은 이름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뽀리뱅이인 것 같습니다. 조밭에서 성가시게 자라는 조뱅이처럼요. 뽀리뱅이는 나중에 예쁜 노란 꽃을 피웁니다. 보리뱅이와 민들레를 비교해 볼까요? 이것도 구분이 쉽지 않죠? 개망초. 아이들은 달걀꽃이라고도 부릅니다. 한여름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는 꽃인데 꽃 모양이 달걀 모양을 닮았습니다. 이름의 뜻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망국초의 줄임말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처럼 전쟁이 휩쓸고 간 밭에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지요. 이것은 칸나를 덮어놓은 것입니다. 대개는 겨울에 얼 것을 대비해서 뿌리를 캐서 얼지 않게 보일러실이나 지하실에 보관하는데 올해는 비닐을 덮어서 월동이 되는지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명이나물, 삼마늘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퍼드득인데 흔히들 참나물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수선화. 양지바른 쪽의 수선화가 한창 피기 시작했습니다. 음지는 이제 새끼손가락만큼 싹을 올렸고요. 여기는 3-4일이면 활짝 필 듯합니다. 수선화는 옆집에서 10여 년 전에 작은 바구니로 하나 가져다 심었는데 번식력이 강하고 월동력이 좋아 기르기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른 봄에 꽃을 피운다는 장점이 있고 한여름에는 잔디 아래로 구근이 들어가 있어서 잔디와 아주 궁합이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이른 봄에 잔디싹이 올라오기 전 꽃을 피우고 한여름 잔디가 무성할 땐
잎은 말라버리고 구근은 땅속에 있으니 얼마나 궁합이 잘 맞습니까? 꽃말이 잎이 연하고 한자리에 소복히 모여나서 뜯기 좋습니다. 하지만 다듬기는 좀 귀찮죠? 근데 너무 연해서 잎이 상하기 쉽습니다. 노란 영춘화 아래 소복이 자라는 모습이 탐스럽습니다. 꽃 이름은 꽃대가 말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지은 것 같습니다. 봄에 아주 작은 파란 꽃을 피우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아야 보입니다. 돋보기로 보면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작지만 아주 예쁜 파란 꽃을 피웁니다. 이 꽃을 보면 권정생 작가님의 몽실언내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른 봄 들로 산으로 봄나무를 뜯으러 다니던 몽실언니 말이죠. 연못 가장자리에 나 있는 민들레도 뜯었습니다. 잔디가 올라오기 전 노랗고 파란 수선화 볼만하죠? 잠깐만에 두 함지 뜯어냈어요. 이것은 돌미나리인데 아직 먹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면 먹을만 하겠지요? 이 미나리는 물 미나리와 다른데요. 향이 강하고 키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달맞이꽃 나물로 먹지는 않지만 삼짐승이나 들짐승들이 겨울을 나는데 도움을 주는 풀입니다. 밤에 꽃이 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밤에 꽃이 피면 박각시가 찾아와 꽃가루를 옮겨줍니다. 여기는 옆집 밭에 자라는 냉이입니다. 냉이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냉이의 씨앗은 하트 모양인데 말랭이처럼 길쭉한 모양의 냉이도 있습니다. 뿌리가 시원하게 뻗은 황새냉이, 잎이 많은 다당냉이, 물가에 자라는 갯간냉이, 아주 작은 좁냉이,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나도 냉이, 너도 냉이라는 냉이도 있고요. 꽃다지 냉이와 함께 들판을 수놓는 노란 꽃입니다. 하얗고 노란 꽃이 들판에 쫙 퍼질 때면 정말 장관입니다. 냉이꽃과 비슷한데 색이 노랗습니다. 잎도 다르지요? 원추리 나물 원추리는 여름에 백합처럼 멋진 주황색 꽃을 피웁니다. 이른 봄, 봄나물로 시장에서도 많이 팔고 있는데 약간의 독성이 있으니 데쳐서 물에 담갔다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수선화와 상사화 어릴 적 잎이 거의 비슷해서 구분하기 힘든 화초입니다. 수선화는 이른 봄에 꽃이 피지만 상사화는 한여름에 꽃이 핍니다. 상사와 잎은 부채처럼 멋지게 펼쳐져 나옵니다. 나물로 먹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상사와는 잎이 한여름 다 지고 나면 꽃대가 올라옵니다. 연한 보랏빛 꽃을 백합처럼 피웁니다. 딸기를 여행가방 망가진 것에 심어봤습니다. 4월 말쯤이면 꽃대가 올라오겠지요? 재미삼아 만들어본 여행가방 화분입니다. 나물 정리하기 나물을 잘 다듬고 씻어서 정리합니다. 종류별로 구분해 놓는 것이 데치거나 먹을 때 좋습니다. 나물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연한 나물부터 짧게 데쳐내고 쓴맛이 많이 나는 민들레와 지친개는 맨 나중에 데쳐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들레와 지친개는 쓴맛을 빼기 위해 소금과 식초를 물에 넣어주어 쓴맛을 다스리면 됩니다. 최소한 한나절 이상 담가두었다가 찬물에 깨끗이 헹구어내면 됩니다. 비빔밥에 달걀 후라이 하나 얹어주면 부족한 단백질도 보충하고 맛도 더 좋은 비빔밥이 되겠죠? 이제
상차림이 다 되었습니다. 어디 맛을 볼까요? 아주 잘 데쳐졌고 쓴맛도 잘 잡혔네요. 지친 게는 꼬들패기와 맛이 비슷한데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친 게 김치도 담가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들기름을 두르고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어봅니다. 옛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들로 산으로 옮겨 다니며 뜯어다가 곡식을 조금 넣고 나물죽을 끓여서 먹던 것이 요즘 세상에는 건강식이 되어 우리 식탁에 올라오니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들판에 나가 나물을 뜯어서 나물밥 어떠신지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지금까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